바텀 자체는 무난한 라인 전 구도라고 저는 보이고, 역시나 중요한 건 이제 정글 쪽도 사실 굉장히 수비적인 나무 대전이 나왔기 때문에 이 탑과 미드, 상체 쪽의 라인 주도권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쪽을 잡아먹는 쪽이 유충까지도 이어갈 수 있으니까요. 초반 구도상의 그 라인전, 그리고 중후반으로 넘어갔을 때 서로 밸류 싸움이니까 집중력 있는 한타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네요. 곧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이번에 만약에 캐넨이 좀 잘 크면요, 상대 탈진이 없기도 오? 해서 그러네요? 탈진을 안 들어 오랜만에 또 외칠 타이밍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또 압경... 강력으로 덮기에도 나름 괜찮은 조합이니까. 맞습니다. 스펀지가 바위게 먹었고요. 가다가 또 만납니까? 네. 대기하고 있죠? 아이번도 은근히 세요. 참 그래서 마오가 보다가 가만히 보네요. 방향이 좀 틀렸는데 방향이 좀 네. 가만히 있으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뒤로까지 갔어요? 뛰우고! 쫓아내면서 자연스럽게 아랫바위계 쪽으로 좀 이동하는데 이게 전선이 BNK가 조금씩 밀려있거든요 지금. 그렇죠. 이동하는 과정에서 뭐 쉴드도 주고 해서 코르키 체력 압박 준 것도 꽤나 효과적이었고, 그래서 이게 마오가 뭐 보면서 다 뺏기면 안 되는데 그나마 강타는 마오만 있어요. 그러면 그래서 무조건 먹어야 돼. 생각이 딱히 막 쉬운 조합도 아니라서. 얼굴 체력이 왜 이렇게 빠졌어요? 캘리어! 아니 이 선수 진짜 대박인데요? 몰랐겠군요. 아 피도 반인데 여기는 솔킬 각이었던 것 같아. 아 이거 처음 장면인가요? 아 근데 이것도 아 레벨상 보니까 아 이 순간 키 각이 체력 상황 딱 보고 있다가 이거 죽었다. 예술이에요. 이제 뒤에를 쓰던 여지가 있을지. 락칸을 넉파해서 드로를 어깨 걸어주고요. 그리고 막다가 빠졌고 왜 이렇게 어깨 잘 빠졌고 잘 빠지기도 했고 확실히 살상력도 좀 부족하고. 아 그것도 아 그 좀 아프게 때려도 죽었겠죠. 빠질 것도 없었을 텐데 대신 유충도가 그 중에 유충도 먹잖아요. 최근에 진짜 드로 락칸이 되게 잘 도망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의도적으로 상대를 끌어들이는 그런 플레이를 잘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맞아요. 라인 지우는 속도가 좀 느리긴 해요. 랩터 쪽으로 와주면 근데 이게 둘이서 버텨야 되거든요. 네. 스펀지가 이 느낌은 사실 BNK도 억지 다이브를 안 하면 그냥 나쁠 거 없거든요. 대단해. 아이버들 이렇게 넘기면 공부. 아니 그리고 딸깍딸깍. 야, 와. 진짜 잘 노리네요. 그러니까 판단도 아주 적절했고요 방금은. 아 스펀지가 와서 이거 대응되는 것 같았는데 이게 또 아니네요. 아니 스펀지도 놀랐던 게 당연히 프로그 쪽을 계속 신경을 썼을 거잖아요. 뛰면서 조건을 밀렸어요. 그러면 제리가 조금이라도 빠르게 움직이고 예, 여참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냥 치죠. 미드라도 쪽. 이것도 당연히 오비아프에 되고 그럼 육류초 그리고 클리어! 찍찍찍! 와! 클리어! 클리어 진짜 날 잡았는데요? 예. 그리고 여기 약간 위험해 보이니까 그냥 바로 라인 클리어 해버렸고요. 아 이쪽은 또 라인 클리어 내가 아래쪽으로 그냥 몸 쏠리는 것 같은데 예. 야, 다 클리어? 다 클리어 해버렸어요. 미션 다 클리어. 자 나는 집 테러를 한다. 나 집 한번 끊을게. 자 네, 나를 살짝 볼게 여기서. 잡았다. 나를 넣어버리고 이게 그래도 주도권을 워낙 세게 잡고 있으니까 길목만 막아도 이제 압박감이 엄청나다는 얘기거든요. 네. 아, 이게 뭐 젤이라도 어떻게 찔러! 젤이라도 아 모았어! 궁극기가 있었으면! 다 써라! 페달을! 스펠이라도 예. 스펠이라도 다 빼는 거 정도인데 그리고 라인 좀 손에 조금 누적시키고 그럼 다른 쪽은요? 다른 쪽은 탑은 나가죠 그냥. 여긴 끝났죠. 예우는 빠져나가는데 타워는 어쩔 수가 없죠. 아니 탑차는 원래 많이 났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라도 돈벌이? 그렇죠. 아래쪽 반대쪽은 상대 친구들 오기 전에 조금씩이라도 긁어야 되는데 아 이게 육류충이라 또 속도 차이도 당연히 심합니다. 뭐 드디어 네, 내가 빠지면 믿네요. 아니 친구들이 민망해지는데요? 솔 길이에요? 멀쩡해지. 아니 주로가 옷이 등 쓰면서 왔는데. 아 맞아. 아 뭐야? 이거 아무리 동부의 왕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큰 차이가 그러니까 어떤 선 대기라는 게 있거든요. 아이차 예. 선 다시고 아예 놓고 스킬 옆에 네, 드로 아 드로
비무적기 살상력. 아니 이게 정말 열심히 때렸는데 시시기도 네. 잘 넣었었어요. 그냥 진짜 비무적이에요. 그렇군요. 대리가 아, 대리 같은데요. 네. 뭐 경기가 재밌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체력 회복하고 라인만 클리어하면 되는 게 이거군요. 이거 달려보내. 아 근데 이거 그냥 도망가면 되거든요. 아 근데 이게 순간폭들이 진짜 좀 기대되기도 하면서 DRX는 네. 의식 잘해야 돼요 정말. 네 슬픈지. 그러니까 가장 베스트가 제 생각에. 캐넷 보자마자 트리스타라가 밀어내는 아, 거? 그냥 속도 내겠다. 네. 이거 햇바로 끼고 나와. 뒤에 상륙. 뒤에 네. 상륙 시키겠다. 캐넷 네. 위치 봐야 되고요. 여차하며. 락한도 하고 돌았고. 예, 막 뒤에서 핑글핑글 돌아요. 네, 락한 그러니까. 신경 쓰다 보면 캐넷 와요. 네, 클리어 뒤쪽. 제대로 싸먹힙니다. 잘못하면. 네, 전멸 다 했습니다. 클리어 밀어내기에. 말씀대로 밀어내기. 일단 그래도 뒤로부터 밀자. 아, 평야 쪽으로 좀. 멀리. 대세를 봐. 묶이면 안 됩니다. 돌아. 흩어져라! 베리가 먼저 때리고 캐넷 눈치 보는 중. 아, 캐넷 아이 먼저 죽었어요. 클리어! 어 이제 밀었어요. 근데 다시 가야 돼. 다시 가야 돼. 다시 더블킬! 아니 클리어. 와 2킬 3킬 나눠먹었습니다. 언니는 티파가 사이드에서 캐넨을 못 막고. 예. 캐넨 사이드가 너무 세요. 하부자이크같이 캐넨이 밀고 싶을 때 밀고 합류하고 싶을 때 합류하고. 그래서 이렇게 각자 막잖아요? 아무데도 못 막아요. 얘 진짜 이렇게 하면은 이도저도 안 됩니다. 그렇죠. 보면 이미 위는 뚫렸고. 예, 성장세의 발언 버프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차라리 캐넨 없는 데서 싸우든가. 예, 하나 집중. 우선 뭐 위로 한번 열어보나요? 위. 아, 근데 이게 아니에요. 근데 아래 보면 아래는 밀렸어요. 예, 타워도 잘 깨요 캐넨. 아. 그 위 아래. 위도 뚫리는데요. 예, 타워 날아갔고요. 아 그래서 그냥. 또 다시 일방적인 헌팅입니다. 그래서 사먹제기 또. 또 그냥 일방적인 포식 헌팅. 그러면 DRX는 어디서 방어할 겁니까? 최후의 방어사는 어디입니까? 여기 BLK 사냥터예요. 네. 여기에 그냥 이렇게 막 수풀 세우고 해봤어. 그렇죠. 아 이게 아니 싸워야죠 DRX. 우리 인테리어야 지금 최고야. 가자. 일단은 레일라고 한 명 잡았어요. 1킬. 예. 그럼 2킬. 밀고 나가. 나래. 나는 두번 눈치 보고 있어요. 지금 다 예. 클리어 눈치 보고 있어요. 걔네 막을 수 있어요. 예. 예. 그나마 막 잘 나름 그래서 막. 나는 더박은 테디가 네. 테디가. 그래도 캐넨궁이 아무 의미 없네요. 뭐 들어오지 마궁으로 됐고. 네. 보고 싶긴 했습니다만. 지네. KT 농심 OK 그리고 오늘 DRX까지 BNK. 접점이 낮아서 약팀들한테 그러니까 상대적 약팀들한테도 잡히면서 좀 발목 잡고. 얘네 랩을 도는. 아니 살짝 뭐 라인 들어갈 때 쓸게. 보지 마봐. 나 아래로 가면. 야, 랩을 5초. 빠져서 잡 빠져서. 탄탄이 빠져서. 랩을 돌았다. 아, 저 나 공세게 공세게. 됐다. 그래, 내 때려봐, 내 때려봐. 내일 잘했어, 내일 잘했어. 낙한 나와봐, 낙한 나와. 아, 나 죽었어, 타워 깨면서. 아, 타워 쳐봐. 자야 노공. 나를 정도만 생각해. 나를 노공, 자야 노공. 나를 볼게, 나를. 나를 노플. 빼면서. 아, 애들아 자야 노공이야, 자야 노공. 에이지. 자야 노공. 자야 노공이야. 먹게. 아, 자야 노공. 자야 노공 노플. 자야. 어, 여기 봐줘. 자야 봐줘. 나이스. 나 1킬만 더. 아, 나 0킬 모임. 아, 나 1데스 모임. 와, 야. 워낙 압도적이니까 이제 저런 콜이 나오는군요. 여유가 있죠. 네. 아니, 두 게임 합쳐서 1시간이 안 걸렸어요. 와, 그러네요? 합쳐서 22분, 25분 때 아니었습니까? 합쳐서 46분 정도 되나요? 네, 와. 전격적으로 BNK가 DRX에게 2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아,